5장에서 자아를 찾아서 내는 자아감을 만드는 장기지만 그 구성에 자신을 포함할 수는 없다. 내가 그 자체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다면 우리는 자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신은 당신의 뇌에 있고 따라서 당신의 자아는 머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더 상징적인 의미로 자아의 위치를 심장에 두기도 한다. 심장, 감정의 지도는 일종의 확률 지도이다. 예를 들어서 감성이라는 특징은 감정에 대해, 가슴이라는 특징은 신체 부위에서 이를 느낄 확률을 알려준다. 사후 확률로 조사한 결과 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정이 가슴에서 느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사후 확률에 대한 아이디어는 1884년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와 그 다음에 의사 칼 랭기에 의해서 처음 제안이 되었다. 슬픔, 행복, 느슨한 느낌, 불안, 이완, 고맙게 이렇게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답은 둘 다 조금씩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다. 아드레날린은 신체의 전번에 걸쳐서 실제적인 신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내부 장기에서 그 효과를 즉시 느낄 수가 있다. 이때에도 뇌는 다른 인식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 감각을 해석한다. 외부 인식과 달리 우리에게는 내부 감각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누군가가 내 뇌 속에 나비가 날아다닌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비유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흔들림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반면에 그 꽃은 예쁜 붉은색이다라는 문장은 즉시 검증할 수가 있다. 한편 심리학자 리사 펠터는 발에 쓴 보편적인 감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방식에 대한 해석에 기반하여 감정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발에서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해석은 과거의 경험과 감정을 묘사하는 의의 양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당신은 머릿속에 라벨이 붙은 감정만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감정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학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경과학자 자크 펭크셉은 감정에 대해서 바리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50년 동안의 동물의 감정 표현을 연구했는데 어떤 동물이든 분노, 공포, 공황, 혐망, 관심, 놀이, 탐색이라는 7가지 감정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또한 각각의 감정이 별도의 뇌회로와 신경전달물질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서 관심은 옥시토신과 관련이 있고 분노는 물질과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물질과 관련이 있다. 또한 핑크셉은 행동에 의해서 감정이 유발된다는 제임스 랭기의 주장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바보라고도 말했다. 감정.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신경과학자 아돌프스는 바리카 펭크셉 사이의 중간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비롯했다. 감정은 반사보다는 더 유연하지만 자발적으로 계획된 행동의 완전한 유연성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환경적인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 아돌프스는 감정의 진화적인 가치를 부여했다. 만약에 당신이 불안에 취약하다면 이 방법이 종종 기적을 선물할 수가 있다. 최소한의 자아, 뇌와 활동을 기록한 신경 데이터를 살펴보면 감각 입력이 모호할수록 뇌는 과거의 경험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나는 사전 확률의 감각 경험의 해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다. 예측은 인간의 뇌에 깊이 박혀 있다. 미래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생명체는 그러지 못하는 생명체에 비해 엄청난 이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서 성공적인 포식자들은 그들의 먹이가 어디에 있을지 예측할 수 있고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 먹잇감은 더 쉽게 도망을 칠 수가 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본 낭만적인 기술을 떠올려보자. 이전에 실제로 그런 것이 없었다면은 그런 기대. 이것들은 허구이지 실제 경험이 아니다. 당신의 첫 번째 것은 이것들 중에서 어느 것과도 비슷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예상보다 더 어색했는가? 지저분했는가? 혀를 넘어갈 사연이 오했는가?
어쨌든 그두 번째 경험의 예초오류를 통해 당신은 일이 있을 것에 대한 기대를 수정하게 된다. 먼저 팔을 양쪽으로 뻗어보라. 그리고 눈을 감아서 번갈아가며 코를 만져보라. 이것은 미국 경찰이 음주 측정 검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뇌의 위치 감각을 측정하는 실험으로 자세 감각계라고 불리는 특선신경 수용체가 근육과 힘줄에 있어서 신체 부위의 위치에 대한 신호를 뇌에 보내는 정도를 보여준다. 다소 장황한 설명이지만 이것이 자아감의 핵심이다. 내가 위에서 설명한 자아의 어항은 모든 동물의 핵심 특징이기도 하다. 어떤 생명체에게도 첫 번째이자 또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나란 존재가 세계에 무엇을 하는지와 세계가 나란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커피 머그잔을 집을 때 당신은 그 행동의 주체가 나임을 안다. 어떻게 하냐고? 머그잔이 당신의 손짝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당신은 머그잔을 보지 않아도 머그잔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여기서 잠깐 최소한의 자아도 속일 수 있다. 1998년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 심리학자 매튜 보트비니카, 자나단 코헨은 고무선 환각이라고 알려진 실험으로 이를 증명했다. 먼저 그들은 참가자가 팔을 탁자 위에 올려둔 채 앉게 했다. 그리고 참가자의 팔을 참가자가 볼수 있도록 없도록 가림막 뒤로 숨겼다. 그런 다음에 연구자들은 고무팔을 가림막 뒤에서 내밀어서 참가자가 볼수 있게 했다. 참가자가 고무팔을 지켜보는 동안에 연구자들은 부드러운 강모 브러쉬로 실제 팔과 고무팔을 동시에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참가자의 80%가 가짜 팔에서도 브러쉬로 쓰다듬는 것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자아가 무생물에까지 확장된 것이다. 고무선 환각은 최소한의 자아도 시각과 촉각과 같은 다중감각 인력의 통합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무선 환각은 단지 재미있는 과학적인 장난이 아니다. 이런 신경적인 메커니즘은 자동차 운전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도 적용된다. 오랫동안 탔던 차를 운전할 때 차량이 당신의 일부분처럼 느껴진 경험이 있는가? 보통 당신의 개인 공간은 당신 몸 주변의 후광 속에서 확장되지만 차를 운전할 때에는 그것이 자동차 자체를 감싼다. 고무선 환각과 자동차에서의 자아 확장은 자아감이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아는 상황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확장되고 축소될 수가 있다. 서사적인 자아, 지금까지 뇌로 들어오는 감각 정보의 흐름을 처리하는 최소한의 자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서사는 일련의 사건들을 연결한다. 당신의 서사는 당신의 삶,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주관적으로 보면 이런 자아의 개념은 혼잡한 도로에서 순간적으로 길을 탐색하는 것과 달라 보인다. 이것은 시간에 걸쳐서 확장되는 자아로 현재 당신과 어린 시절의 당신을 연결하며 미래의 자아로 확장이 된다. 서사적인 자아는 다소 초상적인 개념으로 18세기 이후에야 철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논쟁을 시작했다. 자아, 부모라는 서사, 달리는 사람이라는 서사, 나 자신에 대해서 하는 얘기, 배우자라는 서사, 부모라는 서사, 교수라는 서사, 이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리코르의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최선의 자아가 확장되고 수축할 수 있다면 서사적인 자아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신경영상학은 자아를 이야기할 때 직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통해서 설명한다. 자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 보면 눈에 띄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처음 시도된 것은 2006년이었는데 연구자들은 자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작동하는 뇌의 독립된 스트림을 발견한다. 이런 뇌의 정서를 따라서 앞에서 뒤로 이어지는 피질 스트림이다. CM에서는 휴지 상태 fMRI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휴지 상태 연구에서는 참가자가 스캔 기계 안에서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편안한 상태에서 약 10분 동안에서 뇌 스캔을 받는다. 그런 다음에 연구자들은 뇌 활동의 패턴을 조사하여 서로 상계가 있는 스트림을 찾아낸다.
아울러께도 뱉으니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론적으로 시험에서는 기본 모드처럼 항상 켜져있고 자유를 구성하는 모든 시스템을 결합하기 위해서 협력한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인간이다. 당신의 비전에는 당신이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최선의 추측을 하는 한편 자신이 얼마나 잘하는 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도 수집한다. 2015년 드레스라고 알려진 인터넷 밈은 감각 조작이 얼마나 현실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수평 띠를 흰색과 금색으로 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보았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매료되어 이런 해석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연구를 시작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드레스가 놓인 배경색을 바꾸면 사람들의 인식이 또다시 달라진다는 점이다. 베이지한 확률이 예측하는 대로 사람들의 드레스에 대한 인식은 조명 조건에 대한 그들의 사전 가정에 영향을 받는다. 연구자들은 시각적인 단서를 사용하여 다른 인형 조건을 암시함으로써 사전 가정을 수정할 수 있었다. 시각적인 지각은 다른 모든 지각과 마찬가지로 능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 무엇을 볼지는 보는 사람이 결정한다. 한편 연구자들은 이미지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인식이 바뀔 수 있음을 증명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미지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출지 선택하면 드레스 색상에 대한 기존의 예측을 강화할 수 있다. 시각인식과 같은 기본적인 것에 대해 이런 식의 작업이 효과가 있다면 내부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감정과 비교할 외부적이면서도 공유된 진실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불안해한다면 그 감각을 불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경험의 다른 측면에 집중하거나 호흡을 바꾸는 것으로 감각을 다른 해석에 맞게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주체성의 개념은 인지행동치료의 기초가 된다. 감각이 해석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면 자아에 대한 전체 인식도 바꿀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신의 서사에 의식적인 변화를 주어야 한다. 이는 반전이라고 할수 있겠다. 6장의 내 안의 다중 인격들. 이 책의 시작 부분에서 나는 모든 사람의 시간에 따라서 세 가지 버전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사실보다 더 많은 나라는 버전이 실제 존재한다. 분열된 자아에 대한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찍이 지금은 더 브로이트는 정신을 이드이고 슈퍼이고 세 부분으로 나눴다. 카융은 모든 사람이 그림자 의식적인 면을 일시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모든 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프로이트 융 모두 성격의 이러한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완전하게 독립된 자아라고는 보지 않았다. 대신 물 속에 잠긴 빙하와 같은 의식의 표면알이 존재하며 물 위로 드러난 자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또 20세기 초가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구별되면서 완전히 독립된 복수의 인격을 가진 환자가 있다고 보고했다. 의료계에서는 지금도 MDP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 현대판 지킬각서 아이다. 크리스틴 비첨. 인간이 다중인격을 가질 수 있다는 개념은 1906년 신경학자인 몰튼 브린스가 그의 환자 중에 한 명에 관한 기록을 출간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시작한다. 크리스틴 비첨. 양은 여러 개의 인격이 발달된 사람이다. 진짜 원래의 자아, 그녀이면서 자연에 의해서 의도되어진 자아에 더하여 그녀는 세 가지 다른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일 수 있다. 나는 세 명의 다른 사람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같은 몸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과 각은 생각의 흐름, 견해, 신념, 이성, 성격, 취향, 습관, 기억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새 인격들은 만화경처럼 변화무쌍하게 바뀌었으며 종종 24시간 동안에 여러 번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다. 브린스는 의식의 분열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를 처음 만들었는데 그가 만든 용어가 현대 심리학의 일부가 되었다. 브린스는 다중인격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부호적인 인격들이 원래의 완전한 자아의 일부임을 나타내기 위해 분리된이라는 용어를 선호했다. 처음부터 비천양이 자신의 다중인격에 대해
불경하며 본인수 박사를 찾은 것은 아니다. 당시 이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효과적인 도구가 별로 없었다. 양리학적으로 주로 모르핀과 코로날 하이드레이터와 같은 진정제를 썼다. 이 두 약물은 흥분한 환자들을 진정시키고 잠들게 하는 데 매우 효과가 있어서 19세기 말까지 정신병원의 주요 치료제로 쓰였다. 프린스가 비천양에게 모르핀과 코로날 하이드레이터를 처방했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다. 약물 처방에도 불구하고 병의 차도가 없자 1898년에 4월 5일에 프린스는 그녀에게 체면을 걸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 과정은 며칠 동안 반복되었고 그녀는 즉시 잠을 잘 자고 굶주린 듯이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며칠 동안에 프린스는 체면 상태에서 다른 인격들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프린스는 셀리가 그리스인과 별개의 개성을 가진 인격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지킬 박사 하이드에서 하이드는 단순히 지킬의 악한 인격이 아니다. 지킬은 자신 본성의 위중성을 인식하고 배우 키를 통제하기 위해 싸우는 두 명의 선장처럼 하이드와 투쟁했다. 지킬 박사가 결국 모략없이도 하이드로 변하게 된 것처럼 비첨 양도 체면 없이도 셀리로 변하기 시작했다. 변신의 이야기. 왜 우리는 변신 이야기에 끌리는 것일까? 이유는 어쩌면 간단하다. 변신 이야기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우리라는 우선 아래에서 다른 인격들이 공존할 수가 있다. 비천양과 우리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정도의 차이뿐이다. 두 번째로, 비천양과 프린스 박사가 함께 다중인격의 틀을 만들었다. 그리스도인 비천의 다른 자아들이 나타난 방식을 생각해보라. 그녀의 인격을 분열시킨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브레이트의 거짓말. 다중인격 장애는 허공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다. 20세기의 모호한 신체적인 정신적인 증상에 시달리는 환자들은 대부분 여성이었다. 다중인격은 별도의 장애로 간주하지 않았고 히스테리라는 증상의 일부로 치부가 되었다. 다중인격 장애, 해리성 정지성 장애의 증상과 치료법은 프로이트의 동료 중 한 명인 장 마르탱 샤르코의 연구에서 기원을 찾을 수가 있다. 프로이트는 샤르코의 연구에 영향을 받았지만 히스테리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히스테리가 동반하는 증상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닌데 몸은 다양한 이유로 신체 증상을 나타낸다. 치료법. 1953년에 안나의 진짜 이름이 베르타 파펜하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파펜하임의 삶에 대한 세부 사항을 파헤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녀는 비엔나 유대인 사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1880년대에 그녀는 사회 문제에 깊이 관여했는데 이 경험이 지금의 진단으로 보자면 신경 공기를 불러온 원인으로 보인다. 그녀는 발도 지역을 다니며 강제로 성 노예로 벌린 유대인 여성들을 거래하는 곳을 찾아내는 활동을 했다. 이런 버전의 펜하임을 브루이어가 묘사한 안나에 조화시키는 이는 어렵다. 캐나다 정신과 의사 헨리 엘렌버그가 수행한 의학적인 탐정 작업으로 비엔나 외곽의 요양원에서 파펜하임의 치료에 대한 원본 기록이 발견이 되었다. 안나의 이야기는 그녀의 진짜 삶과 무관하게 몇몇 영향력 있는 의사들의 의지에 맞게 편집이 되었다. 브로이트는 그녀를 대화 치료의 대표적인 사료 규정했지만 우리는 그녀가 겪은 증상의 진짜 원인을 결코 알 수가 없다. 그녀는 히스테리의 전형으로 선택되었지만 지금이라면 측두엽 발작으로 진단받았을 것이다. 측두엽 발작. 대중이 사랑한 다중인격 이야기. 안나와 비천양의 사례는 히스테리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넓히는 데 널리 활용되었지만 처음 출간되었을 당시에는 대중의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했다.
내가 각자가 경험한 유체이탈. 내가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제3자적인 기억은 청소년 시절에 겪었던 교통사고다. 유체이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죠. 인격이 분열되는 원인, 유체이탈. 경험의 기억은 실제 일어난 일과 반드시 같지는 않다. 배트맨을 생각해보자. 브루스 웨인으로 정직하게 살고 있다. 자신을 하이드 박사인 배트맨이 되기 위해서 마법의 모략이 필요가 없다. 클라크 켄트를 위장하고 있는 슈퍼맨도 마찬가지다. 일단 변신 이야기를 찾기 시작하면 어디서나 만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해석하기 위해서 서서를 어떻게 모형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알아보았다. 다음 장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이야기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익숙한 서서 구조를 살펴볼 것이다. 내가 믿는 이야기가 나를 만든다.